안녕하세요. 키워드림 김성원 전문가입니다. 오늘은 롯데케미칼 SOL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먼저 첫 번째 롯데케미칼입니다. 롯데케미칼은 하반기 중국 NCC 중심의 신증설에 따른 시황 둔화 우려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춘절 이후 나타날 전체적인 수요 증가하고 전반적인 시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이고요. 2030년 친환경 사업 매출 3조 원과 리사이클 제품 판매 100만 톤의 목표를 좀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거기에 이제 2023년부터는 화학적 재활용 제품 양산도 시작할 계획이고 또 올해부터는 이제 M&A를 통해서 전자라든지 전지 쪽에 대한 부분에 그 지금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친환경 전략 등을 통해서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일 시점이다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. 두 번째 종목은 SOIL인데요. SOIL은 상반기는 정제 마진이 좀 부진한 그러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유가가 최근 고점 대비로 좀 하락하고는 있지만 추세적인 부분으로는 상승에 대한 흐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작년 대비 재고 관련 이익이 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게다가 하반기는 상반기 재고 소진과 공급 감소 등으로 인해서 석유 제품 수급이 우호적으로 변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백신 접종 확대 및 계절적 성수기 요인 등으로 인해서 석유 제품 수요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. 작년 굴곡심했던 정제 마진 같은 경우도 백신 접종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된다라면은 돌발적인 추가 상승 가능성도 좀 높지 않나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관심을 좀 갖고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. 세 번째 종목은 하나금융지주입니다. 뭐 시장 금리가 최근에 상승하는 그러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뭐 이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에 항상 주목받는 게 이 금융회사들인데요. 2021년도에는 이자 이익이 크게 증가할 그러한 전망입니다. 게다가 경기 회복이 계속적으로 예상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대손 비용률도 좀 안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 지배주주 순이익 같은 경우도 지난 4분기에 이제 5,300억 정도로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그러한 부분도 좀 보여줬고요. 증시 호황에 힘입어가지고 비이자 이익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실적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었고 판관비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비용 관리가 양호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이상 키워드림 김성훈 전문가였습니다.